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예요. 뭐냐?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긴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역은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은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 나타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 이거 이미 나타내 주셨어요. 그건 우리들아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 뭐라 그래? 하,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십일조 드리고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무당 불러냅니다. 투닥거리합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고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어떤 식으로 회방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사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이걸 심각하게 평가해봐야 돼요. 누구랑 어울리느냐.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을 죄 짓자고 유혹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한국이라는 이 사회와 문화와 환경이 남자분들께 죄 짓도록 너무너무너무 유혹하는 손길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읽어보니까 요즘 또 뭐 유리방이라는 게 생겼대요. 유리방. 뭐 유리를 어떻게 돼가지고 조그만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가씨가 있고 뭐 5만원은 무슨 서비스, 10만원은 무슨 서비스, 15만원은 무슨 서비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십니까? 그런데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스칩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 넣어줄까? 한번 들어가봐. 지난번에 어느 한 분을 상담했는데 남자분이 저한테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시고 열심히 봉사했던 분이신데 지난 4년 동안 창녀들을 찾아가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아니 4개월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년 동안 그랬어요. 제가 들으면서 야, 그 마누라 보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4년 동안 들키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그랬대요. 철야 기도하러 간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이제 남편이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갈게.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죄짓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어떤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최근에 자기 첫사랑이 자기 동네 근처로 이사 왔다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한번 전화해보고 싶다. 왜냐면 둘이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는데 양가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근데 어떻게 근처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전화하자니 좀 그러니까 예수 믿냐고 물어볼까?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 고백하시는데 하루는 백화점에 갔는데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14년 만에 백화점에서 만난 거예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둘 다 이미 다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분 다 예수 믿는 사람, 두 분 다 집사님이에요. 얘기하다가 결국은 모텔로 가게 되고 모텔에서 죄를 짓고 집으로 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일시적인 쾌감을 줍니다만 지속적인 괴로움을 줍니다. 일시적인 짜릿함을 줍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죄책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다가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서 몇 번 또 만난 거예요. 식사하면서 만나고 영화 공연 같이 가고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서 모텔에 또 들어가고 이분이 결국은 너무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뭐 했습니까? 여자분이 먼저 했어요.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한테 그때 그 남자한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부모 노릇하겠냐.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우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배우자하고 같은 침실에서 우리가 있겠나.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 집사 아니냐.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냐고 하나님께 서로 맡기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자. 여자분이 먼저 하셨어. 과감하게 했어. 여러분, 그런 과감한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세게 아멘 해주시겠어요? 과감한 순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간 미련이 있는 타면서 아멘 하셨어. 사람들을 통해.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또한 무지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함께 무지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강사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즘은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 죽이고, 지난번에 18살짜리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18살짜리 여학생이 친구, 남자애들, 자기 학교에 남자애들 두 명을 돈 준다고 말하면서 자기 엄마를 죽이겠어. 뉴스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죽이게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물론 돈은 다 챙기지만 그 남자 두 명한테 얼마 주겠다고 시켜가지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전에는 외국에서 일어난 거 얘기 들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얼마 전입니까? 여러분 다 아셨죠? 대한민국이 다 경악했던 사건이 두 남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로 위장해가지고 여자를 6명인가 죽였죠? 6명인가 죽여가지고 빼앗은 돈 액수가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한 여자는 죽여가지고 2만 몇천 원 빼앗았어. 그것도 시체를 차 안에 싣고 다니고. 우리는 말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정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 들러갈 때 휴게실 들러가면서 화장실 들르실 때 그 화장실에 좀 지저분하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여기 화장실이 지저분하네. 그래서 거기 쓸고 닦으면서 아, 여기 화장실에 액자가 있었으면 좋겠네. 액자도 사다 걸어놓으시고 아, 이 화장실에 좀 그래도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전축도 갖다 놓으시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아, 여기 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가죽 소파 이태리 제품 좀 갖다 놓자 해가지고 휴게실 화장실에 이태리 소파 갖다 놓고 미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 화장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소파 사다 놓지 않고 왜 전축 사다 놓지 않고 왜 카세트 같은 거 안 해놓고 왜 안 합니까? 왜? 지나가는 휴게실 화장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너무나 많은 거 욕심내지 말고 내가 이것도 해놓고 살고 저것도 해놓고 살고 이것도 갖춰야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고요?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지나가는 데입니다. 정착지는 주님의 나라.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이것도 사, 저것도 사, 이것도 해.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즐겨 듣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난 부부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난 부부가 있었는데 뭐처럼 그냥 둘이 결혼해가지고 허리를 동여매고 둘이 열심히 벌었어요. 가지고 얼마 후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집을 하나 샀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는 화장실. 그래도 그거 자기 집 색간살이 이제 그만두고 자기 집 마련했다고 너무 기뻤어요. 가지고 거기서 살고 둘이 애들도 낳고 사는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료가 아파트 구입했다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가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와, 역시 화장실은 안에 있었는데 된다. 겨울에 추울 때 화장실 밖에 가는 걸 얼마나 불편해. 그래가지고 다시 두 부부가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 아파트 하나 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팔고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세월이 또 지났어요. 50쯤 지났어요. 근데 또 동료가 집들이 한다고 자기를 초청해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들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야 역시 화장실은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만 있으니까 서로 아침마다 야 빨리 나와 난리야. 그래서 다시 또 허리를 동여매고 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 팔고 화장실 두 개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나이가 늙어가지고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은 인생? 변소 바꾸다가 죽은 인생이에요. 변소 바꾸다가 죽은 인생.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사드려, 저것도 해, 이것도 해봐야 돼, 그럽니까? 우리는 여기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젊은이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젊음을 보이는 것에 투자하지 마세요. 보이는 거. 뭔가 보이고 뭔가 만질 수 있는 거. 뭔가 기분이 좋은 거.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여호와의 증인, 몰몬, 통일교.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서 빠집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느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요, 의외로 극소수의 성도님들이 그걸 자기가 어느 구절을 보여주면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 딱 만나면, 저도 여호와의 증인 될 뻔했어요. 제가 될 뻔했어요. 초신자 때 여호와의 증인 가지고 성경은요, 다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착 여기저기 펼쳐주는데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뭐 신약, 구약 착 쳐보면서 요 짝은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을 여기저기 피는지 제가 초신자 때 여호와의 증인 그 부부가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도 끝내준다.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그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가르칠 때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부한테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와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부가 뭐라 그래요? 아유 김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몇 주만 더 배우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배우셨는데 몇 주만 더 잘 배우십시오. 저하고 저희 엄마도 흥분해요. 아빠 왜 그래요? 이분들이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왜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무튼 오늘로 끝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줬는지요. 그 가르침 중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수혈하지 말라. 예? 생일 파티도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생일 파티하지 말라. 국기에 대해 경례하지 말라. 그죠? 여러 가지 몇몇 가지. 수혈하지 말고 국기에 대해 경례하지 말고 생일 파티하지 말고 또 군대 가지 마라. 군대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로 마지막 성경 공부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얼마나 저는 그때 답답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 말이야. 큰 소리만 치고. 그 나중에 물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수혈하지 말라.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수혈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수혈받으면 살 수 있는데 다 죽어가요. 수혈 안 받아가지고. 거부해서. 왜 그러는지 아세요? 피를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를 수혈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한번 대화했어요. 아빠도 그때 성경 잘 몰랐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그 부부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단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때 이단인지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야 뭐 수혈하지 말라, 뭐 국기에 대해 격리하지 말라, 그리고 뭐 군대 가지 말라. 야 그 군대 가지 말라는 거 그건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안 된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냐 이런 은혜예요. 은혜.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아버님이 기본이 안 됐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뭘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많이 들었는데 어디 있지?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없어. 삼위일체 그 네 글자는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 성령님, 성부, 성자에서 이 개념이 다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어저께 읽었지만 거기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10절을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장 8장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맞아.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아들이지 어떻게 또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논리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논리를 맞는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논리로 이해하려면 미칩니다. 이게 미쳐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이냐. 이거는 뭐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갔다. 홀딱홀딱.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세 번째. 마귀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회방하려고 하느냐? 세 번째. 공격합니다.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다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 다니면서 큰일 보시고 손 잘 안 씻고 식사하시면 병 걸려요. 병 걸려요.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병이 근데 있기는 있죠. 마귀가 주는 병. 욥이 바로 그랬어요. 욥이 온몸에 악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름이 막 나고. 그래서 그냥 그 기아창 같은 것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준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욥이 그 당시에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당시 의인이었던 욥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우리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사용하셔야 합니다. 믿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믿고 사용합시다. 질병을 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 김기동 집사님 오셔서 집회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몇 달 전에 시카고 코스타에 가서 김기동 집사님 봤어요. 근데 그만 너무 좋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파트. 전세, 아파트 싸게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매번 3개월마다 꼭 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귀신이야, 귀신. 자, 근데 저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대단한 용기다. 사람이 죽어나간 집인 줄 알면서 들어간 거예요. 보통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사람이 몇 명이 죽어나갔던 집에 그 집에 들어간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하게 놀랐습니까? 담대합니까? 안 죽어요. 안 죽은 거에 들어가서 안 죽은 거. 그 나중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 집 주인이 나중에 김기동 집사님 집을 다른 데 구입해가지고 이사할 때 그 전셋집 주인 와가지고 김기동 집사님 앞에서 훨씬 나이가 있으신 그 집 주인이 집사님 부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줬어요. 돈. 이삿짐 돈을 줬어요. 왜? 이 김기동 집사님이 거기서 와서 사는 동안 안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세 더 비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이삿짐 백 몇십만 원을 김기동 집사님한테 준 거예요. 이사 잘 가라고.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마귀는 또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매스컴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매스컴. 무슨 영화를 보십니까? 무슨 테레비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마귀는 그 영화, 그 장면들을 통하여 이 눈은, 귀는, 눈과 귀는 우리의 영혼의 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이에요. 눈과 귀가. 그래서 마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보는 것에 너무나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별난 걸 다 봐요. 젊은이들 보면. 컴퓨터 게임 어떤 거 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한 컴퓨터 게임들이 있어요. 게임들이. 뭐 그냥 쏴 죽이고 죽이면 막 피가 막 시뻘겋게 화면에 나오고. 잔인하고 너무나 이 추잡한 내용들. 포르노 사이트. 보는 것, 듣는 걸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테레비 프로그램 보십니까? 무슨 영화 보십니까? 지난번에 어느 한 집사님 댁에 갔더니 원초적 본능 영화. 와, 비디오가 다 꽂혀있는데 원초적 본능. 여러분 그런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볼 비디오가 아닙니다. 원초적 본능 가져서 뭐 할래요? 지난번에 어느 한 집사님 부부를 상담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제 남편이요. 요즘 좀 약간 부부관계가 잘 안 된다고 동네 비디오에 가서 좀 포르노 비디오 보면서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좀 빌려서 봤는데 그래도 괜찮지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이분이 아 그래도요 진짜 그거 보니까 진짜 화끈하게 되던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과만 보고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과정도 중요시 여기합니다. 방법도 중요시 여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냐 아니냐. 포르노 비디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포르노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여자를 성적인 놀이기로 취급하고 포르노 그란 프로그램 비디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남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음란에 빠지고 미국에서는 1985년도에 테드 번디라는 남자가 29명의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85년도쯤에 그가 결국은 29명이라는 여자, 젊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29명이나 그렇게 한 다음에 85년도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13살 때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데 동네 골목에 있었던 쓰레기통에 포르노 잡지가 이렇게 걸쳐있더래요. 쓰레기통 뚜껑 옆에. 13살 때. 그 지나가면서 아무도 없어서 그 잡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슬쩍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포르노를 보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직접 가게 가서 구입하고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책으로는 안 되고 비디오가 되고 비디오도 아주 그냥 폭행적이고 성적인 그런 음란함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더래요. 여러분 죄는 자꾸만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하면서 성적인 행위라는 그 비디오를 보다가 나중에는 뭘 하게 되느냐? 보는 것으로 안 되더래요. 이 사람이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 비디오에서 본 대로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머리가 좋은 남자였어. 어떤 식으로 29명이라는 그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납치해서 강간하고 죽였느냐 물어봤어요. 사형당하기 전이니까 이 사람이 다 얘기한 거예요. 사형당하기 전이니까. 한 가지 예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여자로서 야 여자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도와줄 때 나도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가짜 기부스를 꼈다. 가짜 기부를 쓰고 마켓에 가서 장을 본대요. 혼자. 차는 일부러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주차해놓고 가짜 기부스. 그래 마켓에서 장을 잔뜩 봐가지고는 그걸 들고 나올 때 근처에 젊은 여자한테 다가가지고는 아가씨 내 팔이 부러지고 이거 기부스 했는데 나 좀 저 차에까지 이거 신는 거 도와주시겠어? 왜 젊은 여자가 이 남자 보니까 이 기부스 끼고 있지 이거 장 본 건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도와준다 그래 오케이 차 쪽으로 가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짐을 거기 실으면서 그 자리에서 여자를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차에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 그 여자들은 지혜로워야 돼. 사람을 돕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 포르노로 시작된 거예요. 포르노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탭 번디라는 남자가 사형당하기 전에 기가 막힌 호소를 하고 죽습니다. 정부에 기가 막힌 부탁을 하면서 죽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고 죽는지 아세요? 사형당하기 전에. 나 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이 사회에 있다. 왜? 포르노가 있으니까. 포르노를 통하여 나는 여자들을 볼 때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다. 성적인 놀이기를 보였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정부는 포르노를 없애는데 제발 싸워달라. 왜? 나 같은 가능성인 남자들이 이 사회에 있다. 나만 죽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만 사형시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같은 범죄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세상에 있다. 포르노를 제발 이 사회에서 없애는데 싸워달라. 그 부탁을 하면서 사형을 당했어. 뭘 보십니까? 뭘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눈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읽으십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더러운 걸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호텔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호텔에 묵을 때 사역 끝나고 그러면은 특히 저녁 집회 같은 거 끝나고 방으로 가면은 금방 잠이 안 옵니다. 흥분해가지고. 뜨거우니까 금방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뭐 뉴스도 보고 뉴스도 봐야 되죠. 뉴스 보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회를 위하여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이렇게 채널을 바꾸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데 늦은 시간이니까 성인 프로가 나온 거예요. 호텔에서. 그 몇 초 뭐 그냥 똑딱하는 순간이죠. 그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보면서 이게 성인 프로인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금방 아는 거죠. 뭐 합니까? 즉시 리모컨을 갖고 채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특히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남자분들은 여자보다 훨씬 시각적이기 때문에. 훨씬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여자와 남자의 그 차이가 있어요. 훨씬 자극적이에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전철 타고 다니다가 혹시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있으면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벗으세요. 안경 벗으세요. 그건 뭐 또 잘 보려고 이렇게 딱 끼지 마시고 안경 벗으세요. 희미하게 고개를 돌리시든지. 안경 안 쓰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땅 칸으로 옮기시든지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는 예스 이름으로 명하는 이뭐 물러 이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이 이동하세요. 여러분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자신 관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손을 잠깐 우리 눈과 귀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제 눈과 귀를 지키기 원합니다. 비루한 것, 더러운 것, 보지 않고 듣지 않기 원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회방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능력을 뺏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생각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질병도 주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스컴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상과 미신입니다. 우상과 미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너무나 미신적인 분들이 많아요. 오늘의 운세 열심히 읽어요. 10분. 내가 개띠인데 어디 한번 볼까? 내가 양띠인데 뭐 볼까? 지난번에 한번 어느 집사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심각하게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소띠인데 그것도 대낮에 태어난 소띠라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밤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소띠라도 할 일이 좀 있을 텐데 대낮에 태어난 소띠라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분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여잔데 용띠입니다. 용띠. 여자가 용띠가 뭡니까? 어떨 때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 나이를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아유, 선교사님 무슨 띠예요? 그래요. 제가 대답해요. 예수띠입니다. 예수띠. 그러면서 제 나이를 말씀해요. 여러분, 띠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걸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파악하려고 하고 뭔가 도와주려는 척하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손금. 막 손금 보면서. 뭐 예수 믿는 집사님들 중에서도 조카, 야, 어디 봐. 네 손금 좀 보자, 손금 좀. 아이고, 얘가 이게 결혼줄이 이게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아유, 요 기집애 남자 복도 많아, 이게. 뭐 생명줄. 어머나, 근데. 아무튼 여러분, 생명줄이 왜 이렇게 짧냐? 가다가 맞냐? 너도 예수님처럼 30세에 죽는 거 아니냐? 30대? 여러분, 손금에 진짜 뭐가 생명줄이 있다면 그게 짧아요? 저한테 오세요. 더 길게 파줄게, 더 길게 파줄게, 더 길게 파줄게. 우리의 손금과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손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오, 손금 파악하시는 미신적이에요. 미신적. 저는 버스 타고 다니다가 어쨌든 막 화날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버스 그 자리 위에마다 전화가 오면 됩니다. 명쾌한 대답 드립니다. 뭐 080에 뭐 무슨 발달. 어쩔 때는 이메일 하다가 컴퓨터를 들어가는데 컴퓨터를 제가 핫메일을 쓰는데 핫메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눌렀는데 엉뚱하게 핫메일이 안 나오고 갑자기 오늘의 운세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얼굴이 쭉 나왔더라고요. 뭐 결혼 상담, 뭐 사업 상담, 뭐 직장 상담 다양하게 나와요. 이럴 때 믿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노처녀는 결혼 상담.
사업이 잘 되는 어떤 남자분 같은 경우 사업 상담 용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귀신은 과거는 압니다. 진짜 점쟁이는 뭐 받았어요? 신 받았죠. 귀신 받은 거예요. 진짜 점쟁이는 귀신 받았어요. 진짜는 진짜 귀신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칼날 위에서 춤을 추지 어떻게 사람이 칼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겠어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작두 위에서. 귀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마귀는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만약에 마귀가 장래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마귀는 이긴다고 알았어요. 앞을 내다볼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몰랐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실 줄 몰랐어요.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유명한 문학가이신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조금이라도 앞을 볼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없앴을 것이다. 이쑤시개도 없앴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나무를 사용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죠.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은 손금에 있지 않고 오늘의 운세에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 부적. 어떤 집사님은 부적을 딱 들고 다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성교사님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요.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제 뭐 사실 횟수가 뭐 몇 년 남았겠습니까? 그 장남으로서 그저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불교 믿으시는 어머님이 저한테 이거 꼭 들고 다니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러면 그 집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아, 그럼요. 아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저도 믿죠. 집사님, 진짜 집사님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걸 믿으신다면 진리를 믿으시도록 어머니한테 제대로 전도하셨습니까? 아유, 그거야 뭐 어머니 믿으시는 건데 그 어떻게 또 뭐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기가 좀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저 늙은이 믿으시는 거 믿다가 가시라 그래요. 집사님, 참된 효도는 부모님을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부적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아주 유능한 스님이 있으신 거라 꽤 비쌉니다. 진짜요. 부적 중에 진짜 비싼 부적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냥 조그마한 부적인데도 막 200만 원. 진짜 비싼 부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책이 굉장히 비쌌던 책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 5만이나 됐습니다. 은 5만. 은 5만이나 되는 그 비싼 책을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비싼 책, 은 5만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일해서 은 하나를 받아요. 그럼 며칠 일한 거예요? 5만 일. 5만 일 동안 일한 게 몇 년 일한 건지 아십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휴가 주말 빼놓고 300일, 1년에 300일 일했다고 계산해 보세요. 300, 1년에 300일 일하면 5만 일을 일한 게 몇 년 일한 삭신지 아세요? 166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뭐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비싼 그 마술책을 뭐 했느냐?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뭐 했습니까? 불살라버렸어요. 어느 분은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마술 같은 거 했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마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마술이 아닙니다.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이런 고리타분한 분이 계셔가지고 웃자겠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마귀에 대해서 잘 안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잘 안 믿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 수건 있습니다. 수건 있죠? 근데 이 수건 있지만 잘 보세요. 수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 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손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있었던 수건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이 수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마술이 아니에요. 그저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또 이런 것도 저 어떻게 했을 거야. 뭐 손가락에 말이야. 이래 신경 끄시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초대교인들은 과감히 순종했습니다. 그 비싼 걸 과감히 불태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순종.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 무당 부닥거리하고 미신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 어느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사주팔자는 미신이 아닙니다. 집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주팔자는 그래도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그 생년월일을 따지면서 아주 과학적이고 수학적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생년월일을 따지면서 우리의 삶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한테서 온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요. 육갑을 보시네. 육갑 지면서. 저는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뭐 짓는다 그러더라. 근데 이분이 이게 짓기 시작하니까 이 한 육갑을 짚는데 아, 막 맞추기 시작한대. 근데 막 맞추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어가지고 나도 맞춰봐, 나도 맞춰봐. 그래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또 아, 나도 한번 맞춰줘. 근데 막 짚는데 안 맞더래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짚어도 안 맞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 그거야 안 맞죠. 이거 뭐 사주 이거 육갑 짓는 건 생년월일 따지면서 짚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생일이 두 개나 되니까 귀신이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